안녕하세요, 밤팸입니다. 우와, 인사해. 안녕하세요. 우와, 도망갑니다. 밑으로.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Q&A.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많은 분들이 그 전부터 궁금해 하셨던 거 저희가 오늘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질문은 너무 많아서 모든 거 다 답할 수 없다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죄송한데 제일 많이 물었던 질문들 뽑아서 대답하려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로아 이름의 뜻은? 네. 로아 이름 뜻? 오빠 한국어로? 아름다울 옥 로자에 발을 아자 써서 아름다운 옥처럼 바르게 자라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이름이 있고 다시 인터내셔널 네임을 또 따로 만들어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인터내셔널 이름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을 한번 찾아보자. 아무래도 로아가 조금 독일에서도 살 계획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독일 가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애기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냥 이름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로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비전. 비전. 그리고 이거 어느 나라 이름인지 물어보신 사람도 많은데 저희도 솔직히 정확히 몰라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여러 나라 나오는데 이 타나는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처음 나타나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 어디에서 이 이름 찾았는지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인터넷에 이쁜 이름 찾으면서 이름 나타나서 이거다 싶었어요. 오빠한테 물어봐서 오빠도 이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아이라는 이름 골랐습니다. 다음 질문.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저의 직업. 저의 직업이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의 직업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개인 프라이버시여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패션 쪽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 알고 계시는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던가 어떤 오프라인 매장 이런 쪽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좋아해줘서 로아도 너무 이뻐해줘서 더 자주 영상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오빠는 다른 일도 하다 보니까 그게 쉬운 거 아니라서 일주일 하나 올리는 거 그 정도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편집하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편집서도 쓸 수 있지만 오빠가 우리 로아비에서 만든 영상이니까 자기 직접 만들고 싶은 마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편집 맡기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 영상 자체가 저희 가족의 하나의 기록이고 저희 로아가 컸을 때 이런 영상 자료를 많이 남겨주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편이 마지노선입니다. 퇴근하고 와서 편집하고 또 자고 출근하고 이런 패턴이다 보니까 거의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저의 생명을 갈아놓고 있어요. 로아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항상 비디오를 찍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엄청 많아요. 영상이 거의 14테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4테라. 이 중에서 저희가 같이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만 영상을 만들고 나머지 저희가 찍어둔 영상들은 나중에 로아가 컸을 때 볼 수 있게 제가 폴더별로 날짜별로 다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 직업만 아니고 제 직업도 뭐 있는지 궁금하시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 아마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그냥 가정주부예요. 로아 케어하고 우리 가족 케어하고 집안일도 하고 지금 현재
그와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있어서 그냥 24시간 저는 루아랑 붙어있는 것처럼 가정주부가 네. 직업입니다. 네.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보낼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혼자 벌어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린다가 집에서 100% 이제 로아만 신경 써서 케어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는 먼저 얘기가 됐어요. 그런 거 그 아기 낳기 전에 무조건 얘기해야 할 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기도 전에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그 육아에 대해서는 린다랑 저랑 굉장히 생각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크게 트러블은 없어요. 그런 것도 아마 얘기할 나올 것 같아요. 댓글에 아 그러면 애기는 다른 자기 도래랑 같이 놀 애들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어린이집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왜냐면은 일주일 한 두세 번 정도 문화센터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로아 나이 비슷한 애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린다가 어린이집은 안 보내도 문화센터를 가는 이유는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엄마랑 아이랑 같이 그 수업을 해요. 아이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는 저희가 가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 그거 되게 잘 돼 있어서 애들이랑 거기 문화센터 되게 잘 놀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은 많은 분들이 로아의 그 언어 교육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특히 독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독일어, 한국어, 이기국어를 하게 가르칠 거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당연해요. 왜냐면은 엄마가 독일 사람인데 엄마 나라 말을 못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린다가 집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당연히 로아랑 하루 종일 독일어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독일 책도 읽어주고 독일어 동요도 틀어놓고 놀 때도 다 독일어로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독일에서 샀던 책들 한 몇 권밖에 없어서 이제 조금 로아 싫어해진 것 같아서 넷플릭스에서 한번 제가 어릴 때 봤던 예를 들면 뭐 벤야민 블룸쉔 아니면 비비 블록스백 그런 독일 애니메이션 있는지 하긴 해봤는데 한국 넷플릭스에서 그거 없어요. 아쉽게도 한국 넷플릭스에는 독일 애니메이션도 없고 독일어 더빙으로 된 콘텐츠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익스프레스 VPN을 통해서 독일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익스프레스 VPN을 이용하면 지금 저희가 한국에 있지만 제가 독일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 온라인 위치가 독일에 있는 위치로 잡혀서 독일에 있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는 독일어 더빙이 된 콘텐츠를 저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비스였어요. 이거 딱 누르면 바로 연결돼. 바로 연결된 거야. 저는 익스프레스 VPN을 통해서 지금 위치를 독일로 설정해놨고 린다는 한국에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위치가 독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벤야민을 볼 수가 있죠. 린다는 지금 아예 벤야민이라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없어요. 그 익스프레스 VPN이 좋은 점이 94개국의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넷플릭스 외에 그 나라 고유의 컨텐츠를 저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5가지 기기에서 동시에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동시에 시청이 가능해요. 하루에 한 10분? 우린 많이 안 보여줘요. 아직 어리니까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그 벤야민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CD를 사와서 독일에서 CD를 사와서 들려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소리만 듣는 것보다 직접 그 애니메이션을 봐서 아 어떤 캐릭터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듣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보는 거 중요해. 일단은 저희가 한 10분 정도는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핸드폰에서도 쓸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그냥 소리만 해서 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자, 드디어 저희 Q&A의 하이라이트.
그치. 그 질문은 1등이었습니다. 항상 이 질문은 진짜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그치. 바로 린다는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습니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공부했습니다. 아니, 전 솔직히 그렇게 막 완벽한 스타일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한국어도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외국인 친구들 저 한국에서. 첫 번째, 저는 여기 한국에 오는 이유는 일본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저는 아예 한국어 배울 생각 전혀 없었어요. 일본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한국에 왔어 결혼하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독일에서 살면서 한 번도 한국어 공부한 적 없어요. 그래서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서로 대화 가능했냐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냥 영화 썼어요. 그것도 한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빠도 네이티브 영화 못하고 저도 그러니까 엄청 깊은 대화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연애하면서 그 깊은 대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서로도 많이 부딪히고 오해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 안 되겠다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한국에서 살면 무조건 한국어 어느 정도 잘해야 저도 여기 생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 오빠 지금 말 아 저 때문에 배웠어요? 사람 만날 때면 아 린나는 한국어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아 저 때문에 이렇게 잘해요? 제가 잘 가르쳤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에이 솔직히 얘기하면 내 지분도 상당히 크지. 아 그치 당신이랑 살고 생활하니까 대화도 많이 하니까 더 많이 늘었지.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이런 한국 사람들이 쓰는 잠깐만 갈게. 잠깐만. 오, 하이. 여러분 루아 왔습니다. 루아 계십니다. 나참. 아이고. 당신도 많이 도와줬고 대화 많이 하니까 한국어 더 많이 늘어났지. 더 빨리. 국제 결혼을 하면 그 한국 정부에서 다문화센터라는 곳에서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 이런 거를 가르쳐줘요. 네. 무료로. 네. 린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집에 선생님이 오셔서 린다한테 이제 맨투맨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개인 선생님. 제가 그 과정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다문화센터에서 테스트를 봐서 레벨에 맞게 다른 그 국제결혼하신 분들이랑 같이 클래스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나라 분 계셔서 영어 못하는 사람도 많아서 서로에게 대화할 때도 한국어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오빠 카츄비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른들에 대한 어떤 예의 범죄 같은 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린다가 자연적으로 좀 빠르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질문. Do you plan on traveling with Roa in the future? If yes, where would you like to go? 그거는 되게 간단해요. 린다와 항상 얘기하는 진짜 가고 싶은 나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자. 하나 둘 셋. 아이슬란드. 아직도 기억나구나. 네, 오빠랑 처음에 대화했을 때부터 우리는 뭐 어디 나라 가고 싶냐고 서로에게 물었을 때 둘 다는 아이슬란드 얘기했어요. 그건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까지 아쉬워도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로아가 조금 더 크면 네. 트래블 많이 하려고요. 많은 나라, 많은 문화, 많은
음식 로아에게 알리려고 드랩을 많이 할 계획이 있어요. 뭐 내년 정도 되면 네. 아마 로아랑 여러 나라에 저희가 방문할 예정이에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특히 월드컵은 꼭 같이 갈 겁니다. 로아. 아, 너 축구. 미국 기다려. 아, 그거도 물어봐서 혹시 뭐 아메리카, 미국 갈 생각 있냐고. 저희 사촌들이 미국에 좀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거의 저희 패밀리의 한 3분의 2가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계셔서 방문할 예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하와이에 또 제 사촌 동생이 살고 있어서 하와이에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다리도 부러졌었잖아. 그래서 못 갔어요. 그 다음에 로아 태어나고 가지는 못했어요. 아쉬워도. 그래도 꼭 하와이 가겠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미국에 방문해서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도 좀 만나보고 할 예정입니다. 네. Do you guys have second child? Have a second child plan? 로아는 로아 대답이요. 좋다는데? 아 그래요? 아니 둘째 계획 있습니다. 둘째 계획 있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에 가질 생각이에요. 네. 지금 현재는 로아는 아직 15개월이라 아직 너무 애기라서 지금 둘째 생기면 너한테도 치료로 집중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지금은 현재 생각 없어요. 로아 생각하면은 솔직히 나을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외로울까봐 걱정해서 둘째는 계획 있어요? 일단 처음으로 저희가 Q&A라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저희 커플에 대해서 어떻게 만났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How We Met이라는 콘텐츠를 벌써 한 1년 전에 만들었어요. 있어요. 우리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질문 많아요. 보니까 어떻게 만났는지 미리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진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는 다시 저희의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아도 빠이빠이. 빠이빠이.